잠깐만 해봐요. 아니 이거 왜 후드 잡고 시킨 거야? 정말 나한테 이거 그러니까, 호라하고 있잖아. 그러니까, 지금 그러니까 내가 귀염일 수밖에. 누구냐고 내가 물어본 거잖아. 너무 뭐 만약에 짬바가 있다면 그 사람은 너무 잘못 가르친 거야. 그 사람 나한테 배워야 돼. 지금 보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짜? 할 때 그럼 일단은 호흡은 그렇게 마셔요. 그 다음에 깊은 호흡을 씁시다. 마시고 약간 엉엉 울 때 울 때 아랫배를 네. 안으로 당기면서 리버브를 해봤죠. 얘를 소리에 의식은 하지 말고 그냥 호흡만 내가 이렇게 뚫고 나간다. 기도로 그렇지. 더 깊게 아 소리 아 이렇게 하지 말고 아가 아니라 아 이거 하면 다 고쳐질 것 같아. 웬만하면 어? 왜냐면 여기서 습관이 다 맞고 있어. 아 이게 있거든. 그냥 호흡을 깊은 데서 끌어내보는 연습이야. 위치 허 여기 느껴져요? 허 네. 그럼 여기서 허 아니야. 하 지금 해놓고 하 아 이게 아니야. 하 나는 압을 주면 상복부가 딱 그 압을 저장해요. 그래서 얘가 요리를 해. 필요한 만큼 보내줘 성대로. 바로 가면 안 돼요. 얘가 그걸 못 받아. 근데 아마 대부분 대중가요에서 고음 잘하는 친구들이 다 이런 원리를 갖고 있어요. 만나보니까. 그래서 더 확립을 시킨 것도 있어요. 나만 쓰던 건데 너도 이래? 봤더니 너도 그렇구나. 너도 그러네? 그러니까 사람이 노력해서 혼자 득도하고 막 공부하다 보면 비슷한 위치에 가는 거야. 그래서 내가 공부해봤더니 힘줬을 때 아랫배는 약간 바깥에서 안으로 당기듯 힘의 방향이더라고요. 근육이. 여기까지 뭔가 내려온 느낌이야. 그 다음에 여기서 보내는 거야. 성대는 개입하지 말고 후드도. 그렇지. 그렇게 호흡만. 호흡을 깊이 끌어내는 느낌이 지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방해받는 건 후드의 개입이 자꾸 있다. 후드의 개입을 너무 허용하고 있었으니까 여지껏. 그래서 후드는 그냥 차렷 차렷 그냥 보내줘라. 호흡이 지나가도 뭔가 들어오지 말고 냅둬라. 그렇지. 그 상태에서 얘 힘으로 밀어올리는 느낌을 좀 더 느껴봐요. 그렇지. 근데 속도를 좀 빠르게. 그렇지. 그렇지. 호흡의 속도. 그러면 바람 불어와 해봐요. 해봐요. 할 수 있어. 짬바가 있잖아. 했어. 한번 해봐요. 아니 이거 왜 후드 잡고 시킨 거야? 정말 나한테 이거 그러니까, 호라하고 있잖아.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고 내가 물어본 거잖아. 만약에 짬바가 있다면 그 사람은 너무 잘못 가르친 거야. 그 사람 나한테 배워야 돼. 지금 보면 영국애 알죠? 영국애와 여기 인두 알죠? 인두 이 사이로 소리를 좀 보낸다는 느낌을 가져주면 호흡을. 근데 지금 여기 후드에서 뭔가 요리를 막 하려고 하니까 냅두고 그러니까 일로 호흡을 보내주는 생각. 근데 이제 여기서 출발을 하지만 압력을 쓰니까 여기서부터 깊게 끌어오자. 후드의 개입으로 노래를 많이 했다면 코어 근육이 붙어지면서 이 복압의 호흡의 속도와 깊이에 따라서 이 코어로 소리를 내보자. 대중가요가 그런 소리를 많이 내요. 근데 똑같이 장르별로 높은 음은 에너지가 쓰여지는 음은 이 코어가 쓰이겠지만 장르마다 약간 성대를 더 압박해서 내는 장르가 있고 예를 들어서 메탈이나 뭐 락 같은 거 샤우팅 해야 돼. 성악은 후드를 내려서 공명감을 아주 공간감을 줘가지고 울림이 좋게 하고 가요는 호흡 소리가 무조건 들려야 되니까 호흡을 쓰는 게 첫 번째다. 그러니까 이 설명을 한 거는 네. 아 호흡을 좀 쓰세요. 근데 왜냐면 지금 이 연결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. 아니면 뭔가가 여기서 개입하려는 것을 자꾸 지금 자꾸 싸우고 있는 거 서로. 네. 근데 이거는 금방. 그래서 무조건 호흡을 통과시키자. 근데 얘가 훅 올리는 느낌을 줘야 돼요.
그치. 안 올라오는데요. 아 근데 지금은 아, 약하지만 그럼... 올라가. 아 그래요? 연결은 됐어. 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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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그거를 산에 올라가서 메아리로 한다. 야. 허 하듯이. 하. 하. 그렇지 포물선. 하. 하. 그렇지 지금 그거면 됩니다. 근데 성대를 붙이는 게 익숙하니까 아 이렇게 붙은 거예요. 괜찮아요. 좀 톤을 좀 더 확장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했어요. 근데 그게 흉성을 가미하는 거지. 여기. 응. 그래서 이 아래 허가 공명을 만나게 해요. 높여서 이제 음을. 오케이. 섞였죠 일단. 어, 이게 안 나온다. 어, 안 나와. 왜 어색? 그렇게 안 써봤으니까 안 나오죠. 아코디언 알죠? 네. 아코디언 연주가 어떻게 돼? 그 바람을 넣어서 소리가 나지. 이게 아코디언이야. 하. 성대로 바람을 보내서 소리가 나게. 하. 하. 그렇지. 가자녀레이레. 이런 데서는 확 주는 거지. 하. 시작해야 되나? 아, 그건 상관없어요. 상관없어요. 음만 맞추면 되니까. 가자녀레이레. 그렇지. 나중엔 변화가 될 거예요. 내가 곰곰이 생각했어요. 어떻게 해야 대중음악의 느낌을 빨리 캐치할 수 있을까? 아, 요 호흡부터 쓰게 해야겠다. 서글픈 감정이 진짜로 느껴졌을 때 우린 그런 호흡을 쓰는 말의 톤을 쓰거든요. 성악이 소리는 전 세계 최고의 소리지만 감정선이 아쉽잖아요.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가가기가. 네네. 근데 요즘 추세는 옆에서 말을 진짜 나 어저께 차였잖아 뭐, 이렇게 네. 전달하는 것이 요즘 세계적인 트렌드죠.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써야 돼요. 왜? 우린 그렇게 살아오니까. 이런 걸 진짜 찐으로 듣고 살아서 그렇게 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럼 연기가 그렇잖아요. 우는 이 근육을 써서 대사를 쳐. 그럼 너무 그럼 슬프지 진짜. 왜 우린 그런 경험을 하고 살았으니까. 그러니까 그렇게 소리를 내줘야 됩니다. 그러니까 요런 대중가요적인 느낌이 호흡이다. 왜 사람이 호흡을 쓰니까 호흡의 감정이 다 있으니까 호흡으로 노래가 다 된다. 요걸 적용하기 위해서는 팝보다는 가요로 먼저. 바람 불어와. 이것도 이 그래프는 맞았지만 바람 불어와에서 먼저 소리부터 만들어 있어요. 그러니까 호흡이 성대를 지나가면서 소리가 만들어지거든요. 원래가 하. 그러니까 하라는 거예요. 저는 바람 불어와 이렇게 붙어 나오게. 근데 지금 딱 잡고 바람 불어와 이런 느낌인 거지. 네. 나를 스치는. 됐어요. 나를 나 이게 아니라 나를 스치는. 호흡을 조금만 섞는다는 느낌. 나를 스치는. 그렇지. 네. 다시 처음부터 여기까지 한 번만. 바람 불어와. 오케이 한 번 더 하는데 와를 약간 화 생각하면서. 아, 와를 잡지 말고 네. 그냥 바람 불어와 와. 호흡 출발했죠? 네. 그래서 호흡으로만 가보다가 와 해서 살짝만 건드려봐요. 약간 와 화 가다가 내가 성대만 살짝 붙게 해볼까? 그러니까 와 이런 컨트롤 되는지. 그런 느낌. 그런 느낌 바로 들어갈게. 시작. 바람 불어와. 네, 지금 소리를 완성 짓는 건 아니고 네. 지금 호흡을 보내다가 성대를 살짝 섞는 그 기능을 한번 해보는 거라서. 네. 바람 불어와. 수도 있고. 응. 근데 처음엔 와 요거 되는지. 네. 한 번 더. 네. 바람 불어.
압은 안 넣어도 돼요. 아. 근데 원래 대고 있네. 워낙 압이 세니까. 기본 있어서. 이렇게 내다가 아 뭔가 조금 질감을 변화를 줘야겠어. 그럼 얘를 더 보내줘요. 부러워. 이걸 더 합세시키는 거지. 더 밑에서 끌어와. 우물을 길러야 돼. 한 번 더요. 바람 불어. 근데 이제 여기서 아 후두를 좀 더 울리는 느낌이 없어지면 좋아요. 그러니까 바람 불어와 후두를 이렇게 진동을 주면 이런 소리가 나오고 네. 바람 불어와 이렇게 되는 거거든. 아 이런 게. 근데 이거를 그렇게까지 막 진동을 빵 줄 필요는 없어요. 그러니까 이거지. 하아 후두의 진동이 있고 없고 하아 같은 음이잖아. 네. 근데 지금 아 이런 패시브가 많이 있다 이거지. 그럼 이거를 조금만 빼요. 하하 네. 하, 연습도 많이 해야 돼. 하, 그렇지 다시. 그러면 이걸 할 수 있으니 어. 내 이 어느 지점에서만 소리 내겠다도 되거든. 네. 중간에 걸쳐서 네, 네, 네. 그런 생각. 그 중간에 내면 돼. 그렇지. 바람 불어와 아 이것도 아니고 네. 하 이것도 아니고 하 섞인 바람 불어와 잘하네 컨트롤 중간 이 정도 쓰면 되지 않나 네. 방금 이렇게 네. 가죠? 근데 거기서 또 좋아져요. 요 톤 설정해 놓으면 네. 여기서 이제 좀 살이 붙어 알아서. 그럼 해봐요. 바라보리라 우리의 만남 우리의 이별 그 바래진 기억에 나 시작이야 이제. 아, 힘들어. 쉽게 낼 수 있는 소리를 아닌 그러니까 왜 이렇게 다른 기본기로 하니까 힘들지. 근데 이거 금방 자기 걸로 만들 수 있을 거예요. 근데 훨씬 공연용으로 좋을 것 같아. 뭔가 그렇지. 마이크 될 땐 이 정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뭔가 선생님 공연을 하거나 무대에서 쓸 땐 이게 진짜 멋있을 것 같아. 이렇게 하는 거. 당연하지. 그렇죠. 가수분이 녹음한 거 처음 봤어요. 근데 깜짝 놀란 게 마이크가 분명히 장비가 뭐 비싸고 좋은 거겠지만 그래서 이걸 다 빼고 부르는 건지 저는 되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. 그리고 오히려 제가 이제 레슨 해보라 그래서 이제 소리를 냈더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다 빼라고 하는 거예요. 그치. 그래서 이게 아 경연용이라 녹음용 이게 몸 메커니즘 좀 다르구나? 다르죠 선생님? 저 그거 여쭤보고 싶어요. 달라요. 달라. 녹음할 때는 완전 그냥 속삭이듯이 그렇게 시키 다 들어가니까 그래도 들어가니까 마이크가 다 받아주니까 맞아요. 대중가요는 장비의 테크닉도 그 연습이 돼야 돼. 그거 연습도 많이 해야 돼. 생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. 대중가요는 무조건 마이크 해요. 마이크 마이크 사용법도 알아요. 네 그런 거 같아. 내 소리가 어떻게 냈을 때 잘 들어가는지 그런 소리도 다양하게 있어. 오늘 그 톤으로 계속 일주일을 삽시다. 네.